우리나라 사람들 뭐 웬만하면 몇몇 개의 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향후회든 동기회든 뭐 다양한 형식으로 개를 모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조선시대의 과거 동기생들이 그 동료애를 표현하고 다지기 위해서 모은 개의 개회 장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82년에 생원진사시에 함께 합격한 친구들이 그로부터 48년이 지난 1630년에 개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약 50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인들이 다 됐습니다. 노인은 되었지만 지위가 전부 다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12사람의 관료가 되는데 전직 영의정, 현직 영의정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판서 이상의 벼슬을 지낸 고관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개회를 하고 있느냐? 충훈부라는 건물을 잠시 빌려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노인들 앞에 빨간 독상이 차려져 있고 또 중간에 보면 아주 오렌지 빛깔의 치마를 입은 무희가 춤을 추는 장면도 보입니다. 또 건물 옆쪽에 이렇게 보면 차를 끓이는 여인과 또 심부름을 하는 아이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성과 판성급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그 형식과 내용을 보면 굉장히 조촐하고 또 진솔하고 소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동기생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준이라는 사람이 저기 강원도 삼척부사로 발령이 남으로서 이 친구들이 우리 동기가 그 먼데 발령을 받아가는데 우리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제대로 전송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취지에서 모임이 만들어졌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 관직사회 동기들끼리 어떤 모임을 가지고 그 모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12명은 정치적인 색깔이 전부 다 다릅니다. 여기에는 서인도 있고 남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라고 하는 하나의 공감대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정파와 학파를 뛰어넘는 침묵의 다짐의 과정.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도 본받아야 될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 역시 경북 상주에 있는 진주정씨 우복 정경세 선생 집안에서 장석하게 기탁한 아주 재미있고 귀중한 자료의 하나가 되겠습니다.